동네 한 바퀴 오늘은 대구 중구 남산동 인쇄 골목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의 100년 인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남산동 인쇄 전시관 개관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인쇄 전시관의 시작인데 앞으로 많은 전시품이 이곳에 한번 진전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인쇄 어떤 거를 구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남산동 인쇄전시관은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될 예정인데 활판 인쇄기와 활자, 3D 프린터기 등이 전시돼 인쇄골목의 오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다양한 체험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활기찬 은빛 인생을 누리기 위한 제13기 달서구 노인복지대학 입학식이 오늘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입학한 120명의 노인대학 신입생들은 내년 2월까지 인문학과와 시니어 봉사과 등 4개 학과에서 다양한 과목을 배우며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 생활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영천시 교육문화센터의 이동여성회관이 주민들의 좋은 반응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여성회관은 농촌 주민들에게 농한기를 이용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신영면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포츠 댄스와 노래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힘겹게 진행됐습니다. 청도의 농특산물이 서울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서울에서 장을 열었습니다. 청도군은 오늘 서울 유포아백화점에서 청도 우수 농특산물 판매대전 개장식을 열고 청도 한채 미나리와 청도 반시, 표고버섯 등 30여 점의 특산물을 선보였는데 이번 판매대전은 28일까지 일주일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동네 한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